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 영석입니다. 아차산 대만신 연어암 정경화 공식 채널은 구라를 치고 폭세 무민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아차산 대만신 연어암 정경화는 헤어진 연인이 100% 되돌아오는 재회 비방법으로 상대방의 바지가 있으면 된다고 하였고, 바지를 거꾸로 뒤집어서 주방에 걸어두면 되고, 바지가 없으면 체격에 맞는 바지를 구해서 바지 오른쪽에 생년월일 이름 사주를 적으라고 합니다. 이러면 100% 연인이 되돌아온다는 식으로 말하고, 이게 신의 비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줌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딴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연인의 바지가 더 효과가 있겠죠. 어떻게 구할 겁니까? 쓰레기통을 뒤집니까? 아니면 훔쳐와야 하나요? 아니면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존재 아닌가요? 달라고 해서 턱 줄 정도면 아예 안 헤어진 관계겠죠. 이딴 걸로 100% 재회가 될 것 같으면 전 세계 재회 컨설팅 업체는 왜 존재합니까? 바지만 있으면 100%인데 안 그렇습니까? 재회 컨설팅 업체 차려갖고 재회 다 시켜주고 살면 되겠네요. 저게 100%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안 쪽팔립니까? 신이 저렇게 가르쳤습니까? 당신 신이 있는 무당입니까? 저게 신의 비방법입니까? 당신이 무당입니까? 판검사님들에게 저런 말 해보십시오. 전국의 어떤 판검사님들도 저런 비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공식 채널에 이런 거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저한테 고소할 테면 해보라 하더군요. 어쨌든 간에 당신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썼죠? 자 보세요. 무당 저격하며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이 제 인격을 모욕하고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근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네 고소하면 어쩔 건데, 눈 감고 안 지나가면 어쩔 건데, 네가 바로잡은 게 뭐 있는데, 허풍인가 이거? 변호사 네가 3명 쓰면 어쩔 건데, 당신 그리고 유튜브 나와갖고 선세쿠사 영상 찍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분 38초에 제가 자궁살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런 조상의 기운도 제쳐주고 하고 나서 그분 되게 능력있는 분과 결혼하셨습니다. 아 부럽다 선세쿠사. 부럽다고요? 선세쿠사가 부러워요? 2분 38초에 당신이 얘기했죠. 선세쿠사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이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아줌마 새신머리 없어요? 대체 뭐하는 무당입니까? 당신이 무당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자궁상 풀어주고 그래가지고 능력있는 분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당신 사귀는 남자 뭐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자궁살을 잘 푸는 사람이면 당신 남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풀 수 있겠죠? 못 풉니까? 자신 없습니까? 당신 남자 뭐합니까? 당신부터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 쓸모없이 고소해서 패소 나오고 말이야. 자 보십시오. 고소는 잔뜩 했어. 야 명예훼손 혐의 없음, 업무방해 혐의 없음, 모욕 혐의 없음, 이게 당신의 위치입니다. 당신은 이런 무당입니다. 결과가 말해줍니다. 당신은 이런 무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위치를 잘 아세요.